진짜요? 진짜 막 이렇게요? 호이. 아니 진짜 키스했어요? 야 역시 미국. 야 역시 미국이다.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신상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19살 박유상입니다. 직접 봤다기보다는 약간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SNS상에서 팬 서비스 잘해주시는 분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승우 축구선수가 그때 한참 SNS에 친구들이 아 이승우님이랑 사진 찍었다 막 이러셔가지고 아 근데 진짜 계속 사진 다 찍어주셨대요. 저는 좀 늦게 가가지고 못 봤었던 그래서 아쉬웠던 기억이 나요. 교류? 할 수 있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스타와 팬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차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이런 선?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허물 수 있는? 그렇게 친해질 수 있는? 팬들은 실제로 봤을 때 로망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이뤄질 수 있는 게 이제 팬 서비스지 않을까. 네 오늘은 저희가 전 세계 스타들의 레전드 팬 서비스를 한번 리액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 오? 진짜요? 진짜 막 이렇게요? 호이. 아니 진짜 키스했어요? 야 역시 미국? 야 역시 미국이다. 가능해요? 혹시 에미넴 알아요? 아, 네 알아요. 래퍼 아니에요? 네 엄청 유명한... 안 돼 혹시 그 팬이 예쁘지 않으셨을까요? 살짝 예뻐 보이지 않아요? 좀 많이? 약간 근데 내가 보기엔 팬이 아닐 수도 있어. 팬들 사이에 낀 나만의 여자친구. 오! 네. 여기는 아메리카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거면 레알 소름 돋고 진짜 팬이라고 해도 사실 소름 돋아.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에미넴 팬들은 그럼 다 그럼 우린 다 키스할 수 있는 거야. 아 달려들어 다 달려들어. 아니 근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저 여자분도 되게 용...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걸 욕하지 않나? 저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다 화날 것 같아. 아 그런데? 혹시 이거 어떤 걸 같아요? 마이클 잭슨이 팬 집에 저렇게 하는 건가요? 아 마이클 잭슨 집인데 밖에 팬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서리 아 마이클 잭슨이 쓴 건가 이렇게? I love you 하고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클 잭슨을 와 피자 돌렸대. 야 집 옆에 천 명이 뚫려 있어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난 저 천 명한테 피자를 돌리는 게 더 대박인데? 저게 팬 서비스 아니야? 역시. 근데 진짜 만약에 저렇게 숙소? 호텔에 찾아오면 사실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이니까. 공간인데 근데 저렇게 팬분들한테 뭔가 피자도 막 돌려주고 그냥 이렇게 팬서비스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정말 팬을 좋아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추운 줄 모르고 기다릴 것 같아요. 저 천명한테 피자를 돌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 마이클 잭슨님 치고는 피자? 돌려? 아 약간 그런 느낌인가? 우리 애가 약간 아이스크림 사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가? 우리가 친구한테 막 가끔 밥 사주는 느낌이야. 천 명한테 가볍게 그냥 피자 하나씩? 피자 하나씩. 되게 좋다 팬서비스. 잘해준다. 그러니까. 우와. 표정이 약간 진심인데? 축구선수신가요? 아니요 배우예요. 아 배우예요? 아 죄송합니다. 되게 팬서비스 좋다. 저거 매력있다. 아니 근데 저렇게까지 해주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이 이거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뭔가 스킨십이 있는 팬서비스를 해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분 본 적 없나요? 저는 그건 봤어요. 팬분 달려가지고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돌아주는 거 주신 분 아니야? 아, 전 이거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아주셨어, 주주님이.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들어서 한 바퀴 도셨을 거야, 저렇게 아마. 근데 뒤에 그 배우분들 다 웃고. 그러네. 아니, 부러워요. 부러운데 안 부러워. 아,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얼마나 창피해서 앞에 사람들 다 있는데. 아! 헐, 저게 말이 돼? 그래서 왜 웃고 있죠? 아니, 어이가 없으니까. 엉덩이? 아, 엉덩이. 와 진짜 미국 아 전 키스한 것만으로도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난 키스가 최대선인 줄 알았어. 야 나도 나도 그 이상은 정말 약간 충격과 공포 생각도 안 했거든요? 만약에 한국 팬이었으면 저는 아니 못... 팬들도 안 만졌을 것 같은데 역시 저희, 저희는 약간 유교 유교 걸 유교 보이 아니 리스펙 아니 존중은 해요. 그쵸 존중은 하는데 문화니까 저게 또 하나의 팬 서비스일 수도 있죠.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아니다.
이거 약간 아까 하위 버전 아니야? 근데 이제 얼굴 만지기는 사실 그러려니 한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 같아서. 근데 저 당시에 지드래곤님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 그 탄을 이렇게 만질 때 그때 기분이 어떨까? 아니 근데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질 것 같잖아? 이렇게? 근데 아니 그렇게 될 거지. 만약에 제 앞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나 아이돌이 있다 그러면 저 이렇게 만질 것 같아. 신기해서 만질 것 같아. 맞아. 저도 야 인정! 우와 신기해서 사람 같네? 엠마리? 엠마리 유명하지 않아요? 맞아요. 2002 그거 부르잖아요. 그냥 추석에서 오 이거는 진짜 근데 정말 감동일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좋아하는 외국 가수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전 더 빠질 것 같아요.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약간 외국 가수 좋아하면 좀 뭔가 실제로 만난 게 좀 어렵잖아요. 외국에 사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취소됐는데 해주시는 거 보면은 진짜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I'm gonna go out and get it out of the way. Listen. Jesu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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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레저님이 키스하고 나서 그 다음에 히스레저님 표정 봤어? 왜? 하고 나서 약간 어때? 하는 느낌이었어. 아 그럼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약간 외국은 저런 게 인사법인가? 예쁘시다 여자분. 어떡해. 되게 좀 감동이다. 이게 리얼찐이야. 이게 리얼찐이야. 얼굴 빨개진 거 봐. 와, 나 같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저 스팀 비버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진짜네. 저스틴! 우리 뭔데? 보면서 되게 스킨십이 자연스럽다. 아,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 와. 잘 부르시는데? 와, 떨렸을 텐데 잘한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톱스타랑 같이 무대에 선 거 아니야? 아니, 난 너무 떨릴 것 같아. 저 몇 천 명, 이렇게 관객이 되는데. 약간 진짜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여서 나는 되게 근데. 진짜 엄청 좋아했겠다. 아니 저는 너무 떨려서 최선을 다해서 부를 것 같긴 해요. 아 저는 못 부르니까 안 부를래요. 그래서 울면서 막 너무 감동하는 척. 이때 연기 써먹어요. 울어서 형이 노래 안 하는 척. 노래 못 하는 척.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거니까. 오. 아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혹시 몰라 사전에 아 미리. 아주 처음에 이런 예행연습 된 것일 수도 있어. 콘서트장의 2열 59번 준비하세요. 이제 같이. 매 경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날 보러 찾아올지 역시 모른다. 근데 아이들이 왔는데 내가 앉아만 있다고? 팬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의무다. 맞아 근데 약간 선수들이 신발 벗어가지고 경기 끝나고 맞아. 아이들한테 신발 사인해서 준 선수들도 많고 티셔츠 막 옷 주는 사람도 많고 팬 서비스는 약간 자 뭐 스포츠든 아니면 가수 배우든 되게 팬들이랑 그 톱스타랑 되게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거 무대 관계를 네 오늘은 저희가 전 세계 스타들의 레전드 팬 서비스를 리액션해 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